부천시 삼정동에 왕테라스 가성비 현장이 있다 그래서 두꺼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현장은 테라스부터 아주 크네요. 거실 사이즈도 아주 크네요. 거실 사이즈는 4.3m에 가깝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기본 옵션. 주방도 아주 크네요. 에메랄드빛 고급스러운 주방과 주방창에 냉장고 두 대 자리까지. 자, 2번 방보다 큰 3번 방에 광폭 베란다까지. 안방 같은 2번 방인데요. 벽지도 내 스타일이야. 마지막으로 4.5m 안방은 운동장. 끝! 우리 집 앞에 버스를 타시고 9분이면 7호선 신중동역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차로 부천 IC 진입이 3분밖에 걸리지 않아 인천, 서울, 여의도 출퇴근하기에도 좋습니다. 우리 집 인근에 삼정초, 내동중, 중원고도 위치하여 우리 아이 통학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입니다. 직구하시죠.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한 가성비 신축 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 10세대. 주차도 자주식으로 100%니까요.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 두꺼비와 함께 집 보러 가실게요. 가자! 자, 전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 신발장은 3단으로 되어 있고 허리선만 좀 크게 되어 있다. 이 허리선만 원래 이건 반만 하지 않아요? 보통은 DP만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뭐 굳이 반만 하잖아, 딴 데는. 네, 여기 화분 같은 거 나도 되겠는데요? 네, 이 정도 사이즈면 큰 거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바닥 한번 비춰주시고요. 타일 시공에 띄움 시공 라이트 이쁘게 들어오고요. 저희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단차를 뒀어요. 단차가 있으면 먼지 유입을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밋밋할 수 있는데 중간에 하얀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가려져 있는데 거울 보이시죠? 아, 거울이구나. 예,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 좀 특이한 일가지붕 버튼. 가로로 되어 있네. 자, 3연동 슬라이딩 도어고요.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우측에 거실이 있고요. 요 좌측으로 주방이 있는데 주방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식탁부터 보시면요. 좀 높이를 낮춰가지고 식사 드시기 편하시게 높이를 낮췄고요. 식탁등도 아주 이쁜 거 잘 시공돼 있어요. 뭐 이 정도 사이즈면은 5분이서 식사 드시기 너무 하시겠죠. 밑에도 물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물건 수납하시면 되시고요. 자, 상부장, 하부장 에메랄드 빛으로 잘 깔끔하게 시공돼 있습니다. 요런 게 디자인도 좀 질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때도 크게 많이 안 타죠. 이거 때 타도 잘 튀지 않을 것 같아. 네. 예. 저희 집은 3구 가스레인지 이렇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하츠 제품입니다. 여기 후드까지 잘 시공되어 있네요. 자, 뒤로 돌아보면은 주부님들이 사랑하는 주방창 중요하죠, 이런 거. 예, 주방창 중요하고요. 싱크볼도 아주 넓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거의 목수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깔끔하게 냉장고 넣으시고 김치냉장고 넣을 수 있는 현장도 드물잖아. 근데 이 앞에 공간도 좀 넉넉하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있잖아요. 허리 선반 같은 거. 네. 그런 거 넣으셔가지고 물건 넣으시면 많이 넣으실 것 같아요. 네. 소형 가정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공간이 꽤 크잖아요. 네. 여기까지. 여기다 커피바 같은 거 만들면 좋겠다. 커피도 많이 드시잖아요, 차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커피 머신 하나 올려놓고 하면 좋겠네요. 딱이네요. 그러면은 주방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바로 이쪽으로 지금 3번 방 메인 욕실 2번 방이 있는데 2번만 먼저 볼게요. 이쪽이 지금 3m. 오. 그리고 이쪽이 지금 3.35m. 이게 근데 2번 방이라며요? 안방 사이즈잖아. 와. 솔직히 안방 사이즈잖아. 그렇죠. 아, 사이즈 아주 훌륭하게 나와서요. 이쪽으로 11자리 붙박이장 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붙박이장 짜시고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셔도 공간 남을 것 같고 붙박이장 필요 없으시면 그냥 침대 큰 거 놓으시고 뭐 TV나 이런 것까지 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고요. 여기 지금 벽지도 이쁘게 잘 시공되어 있죠? 자, 2번 방 보셨고요. 피디님 바닥 한번 비춰주세요. 오. 이렇게 헤링보 스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이거 비싼 집에만 들어가잖아, 이거. 그쵸, 이거 고급만 들어가는데. 네, 이거 좀 시공하기가 까다로워가지고 좀 비싼 집만 들어가는데 시공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메인 욕실 보러 갈게요. 자, 여기 메인 욕실인데, 오, 사이즈 괜찮죠? 아,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엄청 깊게 되어 있죠? 네. 오, 그리고 바닥 한번 비춰주시고요. 네. 바닥 보시면은 미끄럼먼지 타일에 같은 색깔로 이렇게 유광 폴리시 타일로 되어있는데요. 솔직히 전체가 폴리시가서 조금 밋밋했을 거야. 근데 이쪽은 나무 무늬 타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잖아요.
그래, 또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도 괜찮네요. 네, 은은하게 좀 고급스럽고 여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현장 너무 좋은 게 주방창, 욕실창 다 있어, 창이. 뭐 환기하고 스킵백도 좋겠죠? 자, 해바라기 수전에 일반 수전, 코너 선반, 선반까지 다 있고요. 이쪽 보시면 대형 거울 수납장에 젠 스타일 선반, 세면대, 양변기까지. 뭐 이 정도면 몇 등 욕실? 1등? 예.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요 공간 남으니까 여기다가 뭐 장을 짜시던가 서랍 같은 거 두셔가지고 욕실용품 비치해도 좋겠죠? 그러면 3번방 보러 갈게요. 3번방도 안방 사이즈인데? 야, 3번방 사이즈 훌륭합니다. 지금 사이즈를 제가 미리 재봤는데 요 폭이 4m가 조금 넘고요. 오. 3m요. 조금 넘고 요쪽은 지금 2.8m예요. 딱. 그러면은 진짜 넓은 건데? 예, 엄청 3번방 치고 엄청 넓게 잘 나왔고요. 아까 주방 창도 그렇고 2번방 창도 그렇고 모든 창이 뻥뻥 뚫려 있어요 지금. 아, 그러게요. 여기 창문 진짜 많네요. 예, 여기가 탑층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5층 건물의 4층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이쪽 창도 뻥뻥 뚫려 있고 아주 그냥 체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기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여기가 3번방의 베란다인데요. 지금 불을 켜지 않아도 환할 정도로 엄청 채광이 좋습니다. 자, 바닥 한번 비춰주시고요. 미끄럼방지 타일 잘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단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단차를 넣어가지고 세탁기 물총 가셔도 물 안 튀겠죠? 여기 수전하고 콘센트 있어서 세탁기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탄성 코팅까지 잘 시공되어 있으니 이 정도면 뭐 세탁실이나 베란다를 쓰시기 충분할 것 같아요. 요 폭도 아주 넓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나오면 테라스가 커요. 와, 이거 완전 왕테라스인데요? 사실 이 정도 테라스가 딱 쓰시기 좋아. 그쵸, 너무 커도,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커도 솔직히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발각 체감 햇빛 때문에 사이즈가 안 재지고요. 지금 이 정도면 한 7, 8m 정도 나오겠죠? 네, 이 정도면 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좋은 테라스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테라스까지 다 보셨고요. 이제 거실 볼 차례인데 와, 거실 사이즈 훌륭한데? 와, 훨씬 괜찮죠? 네, 네, 너무 좋은데요? 좀 사이즈 먼저 보고 이어갈게요. 4.25m 나오네요. 확실히 넓네요. 4.25면. 사이즈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네. 넓고요. 지금 천장 보시면 삼성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아트월 자리인데 TV 인치 걱정 안 하고 놓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요 폭이 넓어가지고 큰 TV나 빔 같은 거 설치하셔도 시청하시는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오, 거실창 엄청 크다. 아, 여기 거실도 채광이 너무 좋네요. 예, 거실 채광도 잘 들어오고 창이 커가지고 그냥 마음이 뻥 뚫리네. 자,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쇼파 월자리인데요. 여기 4인용 쇼파 놓고 공간 남아가지고 협탁 같은 거 주신 다음에 뭐 리모컨이나 조명 같은 거 해주시면 되겠죠. 네. 거실 사이즈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고 이제 마지막 안방 남았으니까 안방 보러 가시기 전에 여기 공간 또 많이 남네. 아, 여기도 뭐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다가 뭐 이렇게 놔두셔도 공간 사이즈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안방 보러 가실게요. 2번방, 3번방 사이즈 그냥 엄청 크더니 안방은 그냥 운동장이네, 그죠? 여기 느낌이 약간 뭐 전시관이 무슨 사무실 같은데요? 안방 사이즈 엄청 커요. 지금 사이즈 재보니까 요 폭이 지금 3.75m예요. 와, 여기 3.75m고 여기 짧은 면적 보이시죠? 네네. 짧은 면적이 3.35m. 요기. 지금 이쪽 폭 한번 비춰주시고 네. 요 긴 면적은 지금 4.6m에 가까워요. 와, 사이즈 잘 나왔죠? 네. 방이 한쪽 크다 보니까 여기가 좀 어두워. 오. 그래서 여기 딱 정의선 나왔잖아요. 조명 딱 터치 들어갈 자리고요. 이 공간은 뭐 파우더룸이나 이런 거 쓰시면 좋으시겠죠. 네. 방 사이즈 커가지고 여기 붙박이를 한번 11자로 쭉 짜셔도 될 것 같고 12자도 그냥 나오겠다, 이쪽 면만. 네. 그리고 침대 놓으시고 뭐 테레비나 가구 같은 거 놓으셔도 방 사이즈 아주 넉넉해요. 안방도 참 크고 다운라이트까지 양쪽으로 이쁘게 들어갔고요. 벽지도 지금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안방이면 거의 뭐 1등이잖아, 솔직히. 그러면은 부부 욕실 보러 가실게요. 안방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부 욕실은 현실적이네. 딱 이 정도면 적당하죠. 예, 적당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에 벽면도 유광 폴리싱 타일로 바닥과 같은 그레이색으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양변기에 수납장, 그리고 수전하고 거울에 세면대 코너 선반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변기 이용하실 때 문에 무릎은 안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걸릴 예. 일은 없죠. 부부 욕실 편안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방까지 다 보셨습니다. 오늘 현장 두꺼비 다 보셨고요. 오늘 현장 다
크다. 어, 그러게요. 작은데 하나 없네. 진짜 전실만 작네요. 네, 전실만 좀 작았고 다 커서 너무 기분이 좋다. 체감도 좋고요. 그죠? 네. 자, 분양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분양가는 4억 초반이에요. 오. 어, 가성비 현장이 괜히 가성비가 아니죠? 그렇죠. 어, 이 정도의 4억 초에 너무 잘 나온 거죠. 바닥도 헤리본까지 깔렸는데 4억 초반이라니. 야. 왕테라스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입주금은 1억에서 1억 3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세요. 뭐 입주금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여기 매물번호 있죠? 매물번호 보시고 요 대표번호 연락주시면은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이었습니다. 안녕.